요거가 지금 반인치 반인치입니다. 요거 하나 있네요. 그리고 몰탈은 요거 지금 올셋 하나 남았는데 그렇죠? 요 밑에 요걸로 몇개더 사서 해도 되고요. 버킷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안에 있는 거 저희가 아까 안 치고 갔는데 나중에 한번 뜯어보세요. 안 뜯어지면 버킷을 그냥 하나 사오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뭐 믹서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걸로 이제 쭉쭉 나치 하실 때는 한쪽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얘가 이 나치되면 이렇게 몰탈이 올라오잖아요. 그 모양이 이제 이렇게 타일이 눌러주면서 내려앉으면서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새어나올 수 있도록 한쪽 방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바르고 레이저 띄우는 상태에서 이제 레이저에 맞춰가지고 한 다음에 높이를 한번 확인을 하고. 근데 높이를 전체적으로 전에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레이저 띄우는 상태에서 줄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줄자에 레이저가 어디쯤 오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면은 이 땅에 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할수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평한 거랑 경사가 있는 건또 다르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 좋고 요거 이제 올리고 나서 이 레벨 보고 어느 정도 낮춰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이 낮은 곳에 있을 때는 이게 띤셋, 저 몰탈을 엄청 띤셋이면 띤셋을 엄청 이 높게 깔아줘야 되는데 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깔수 있는 높이가 여기 써 있는데 보통 이제 몰탈이나 띤셋마다 좀 다르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 간격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라앉혀주고 그래야지 이제 접착도 좋으니까요. 백포터는 꼭 하시고요. 예, 큰 타일일수록 백포터를 꼭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치 한 다음에 타일 뒤에 이렇게 그 납작한 면으로 타일 뒤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 말고 깨끗한 면 이쪽 면으로 그냥 진짜 빵에 토스트에 버터 바르듯이 이렇게 쭉쭉 발라서 테두리는 저는 보통 이렇게 바를 때 바르면은 이러면은 이렇게 그냥 바르면 되는데. 테두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서 바릅니다. 그럼 이렇게 산처럼 요 모양으로 이렇게 쌓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주면은, 예, 그러면은 이 끝면이 깔끔합니다. 이 끝면이 더러워지면은 이 타일을 누를 때그 밑으로 다 삐져나옵니다. 삐져나온 거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스펀지로 문지르면 금방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타일을 이렇게 깔고, 요 옆에 타일 하나 더 깔았을 때요 사이로 이제 몰탈이 삐져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면은. 여기 몰탈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다. 나중에 정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 젖어 있을 때 저기 스펀지로 이렇게 슥슥 문질러주면은 이게 눌러집니다. 그러니까 속에까지 팔 필요는 없고 이 그라우트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라우트 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몰탈이 이제 이렇게 튀어 올라오지 않도록 적어도 이 속에 들어가게끔 그래서 위에 그라우트가 덮을 수 있을 정도는 되게끔 스펀지로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저렇게 까고 두 장, 세장 하고 뭐 여기 이렇게 나치한 거 하나 들어가고 여기 뒤에 원장 하나 들어가고 뒤로 원장 쭉한 다음에 이렇게 쭉 나와서 레이저를 한번 쭉 확인해보고 레이저를 띄워서 하는 게 좋겠네요. 요거 두 번째 하고 나서는 이 나치 하나 하고 뒤에 들어가고 여기다가 레이저를 쭉 띄워가지고 그 레이저에서 뭐 치수를 해가지고 여기 선을 하나 더 튀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도 되고, 선이 안 보니까 레이저 두 개를 활용해서 하나를 또 쏴서 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저희가 또 테이프를 안 했네요. 테이프는 안 했지만 타일로 이제 어느 정도 얘는 저렇게 삐져나와 있지 않으니까는 타일로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넣으면은, 그러고 나서 뭐 폼을 쏴도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그 싱크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좀 이렇게 타일 위로 뭔가를 처치를 하더라도 방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저기도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거 굽고 나면은 여기다가 뭐요 남은 틈에다가 폼을 쏘든지 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의자 덮기 전에만 해도 되니까 급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급한 거는 이제 타일 커터를 제가 빨리 가져와야 되고요. 타일 커터랑 웨트소랑, 예, 제가 갖다 드리면은, 그거 이제 얹어서, 그런 식으로, 요, 지금, 샤피 라인대로 레이아웃해서 하면 됩니다. 그니까, 요 줄대로 이렇게 하고, 이게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저 타일 같은 경우는 지금 24인치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 정확히 24인치가 아니고, 23, 8분의 5?
스트롱 뭐 이런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스페이서마다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돼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저희는 얇은 스페이서를 쓰기 때문에 스페이서를 더해도 24가 안 됩니다. 1분의 16분의 1짜리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놓고 계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꽂아놓고 그 스페이서를 껴놓고 계산을 하는 게 좋고, 스페이서 같은 경우는 요거 쓰면 됩니다. 여기 요 박스도 있고 요 밑에 박스도 있고 요거 쓰면 되는데, 이게 여기 몰타를 하고 이제 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낍니다. 이런 식으로. 뭐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뭐 이렇게 양 면에 면마다 두 개씩 해가지고 하고, 여기를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쓱그뭐그 마진 트라울 있잖아요. 구두 주걱 같이 생긴 거 그렇게 쫙 정리를 해요. 여기는 이미 나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몰타를 여기 쭉쭉 해서 나체를 쫙 해주고 구두 주걱으로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마진 트라울로. 그 다음에 타일을 덮으면은 이걸로 이 몰타리 안 삐져나옵니다. 딘셋이. 그러고 나서 요거 이렇게 놓으실 때는 요 라인 잘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가 잘 맞는지, 그리고 요 간격.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끼우고 저걸로 눌러주면 되는데, 요 누르실 때 보시면은 고무줄 기계로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다. 이렇게. 근데 주의하실 게, 이게 누를 때 항상 이게 타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누르면 됩니다. 뭐 방향은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벌어지니까는 벌어지지 않게 이쪽, 이 기존에 있는 타일 쪽으로 눌러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벌어지는 걸좀 막아주니까요. 이렇게 해서 누르다 보면은 요 면이 맞춰져요. 얘가 이제 누르면서. 이 면이 좀안 맞는다 싶으면은 뭐좀더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굽고 나면은 얘를 이제 망치로 때리면 얘가 빠집니다. 망치가 아니고 말렛으로. 이런 식으로 타일을 올리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틈새가 벌어졌어요. 얘는 밀었기 때문에 벌어진 거고, 얘는 이미 있는 타일 쪽으로 눌렀기 때문에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타일이 있는 쪽, 그러니까 이쪽은 타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밀면서 타일이 밀리지 않게 방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뺄 때는 뭐 이렇게 뺄 일만이 없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요거는 저거 이쪽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쓰셔도 되는데, 그 스페이서는 서커 쓰지 마세요. 요거 굳이 이제 없을 때까지 쓰지 마시고, 얘도 116이긴 한데 굳이 저렇게 많은데 이거 둘이 섞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쭉 쓰시고, 혹시나 모자라면 비상용으로 저 깊이 쓰면 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